작가님은 이런 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것만은 좀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 같이 살던 사람,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사는 저를 다 보신 분들이 지금 여기 주변에 다 가지고 저희 동네 다 사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정, 저기 정이지 뭐 시대가 바뀜으로써 이제 옛날 여기 사시다가 가시는 분들은 여기 오면은 여기가 우리 동네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전부 다 와서 야 여기가 어디야 어디라 그러면은 그러냐고 전혀 뭐 천지개벽을 했으니까 산 위주로 이 조금 지금 품목골 공원 그 정도의 산만 남아있지 프레임빌드 산이었는데 다 아파트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형 자체는 거의 없어진 거고요. 여기 그동안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 뭐 문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뀌고 근데 지금 제가 통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지금도 만나고 있고 제가 이분들을 모시고 60대 평균 한 60대 정도의 분들이 하고 같이 10년을 하던 거 거의 70, 80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분들과의 끈끈한 그 정들이 그래서 뭐 10년 가까이 이게 생활하다 보니까는 아, 저 사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다알 정도로 그래서 그 정의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는 거 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 저도 통장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뭐 알고만 지냈지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이때 어떻게 해서 통장을 받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풍무 유통은 그렇게 큰 통이 아니잖아요. 저희 인구가 가구 수가 21가구였었어요. 작은 동네였는데요. 저희 동네 그 통장을 맡고 계신 분이 바로 옆집에 하셨는데 그분이 많이 아프셨었어요. 통장을 맡고 있는데 많이 아프셔가지고 저를 1월 1일 날 부르시더라고요. 2010년 1월 1일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동네에는 좀 돈이 있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받은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걸 주시면 네가 이제 한번 통장을 봐라. 그래서 이제 또 그거 이제 그 전에 이제 부녀회장님이고 각 유지분들하고 얘기가 다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통장을 보라고 해서 이제 제가 통장을 먼저 가져왔죠. 우리 마을 기금 통장을 먼저 가져왔죠. 그걸 이제 넘겨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가져오고 대동회를 거쳐서 이제 내가 이제 통장에 동네분들을 전부 다 사인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통장이 됐는데요. 그리고 그분은 1월 22일 날 돌아가셔요. 이제 폐암이 넘어가죠. 장신이 아주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 저를 부르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동네에 풍무유통의 새로운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때 16년 이후에 그 2018년도 10월에 그 풍무동에 그 꽃바람 정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요 일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아, 제가 통장을 하다 보니까 그 공고가 뜨더라고요. 공고화해서 경기도에서 정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신청하라. 근데 보니까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때 준비를 해가지고 17년 말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18년 초에 얘기를 해가지고 1월 말인가? 그때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막 해가지고 그때 또 우리 사무장 이재영 사무장이 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회로만 할 수가 있었었거든요. 왜? 통장장은 고유번호증이 없고 주민자치회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요. 이 사업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자치회로 해가지고
이제 신청서를 내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목적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경기 보니까 경기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저기 안산이니 어디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녔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과의 화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랐던 주민들을 정원을 꽃을 가꾸면서 친해지는. 그래서 주민 화합을 위해서 한게 경기도의 주 목적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제가 통장단 협의회장 세 번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나 닫혀있는 저거에서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서는 걸 싫어해가지고 선생 안 했다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같이 이제 공유하고 네. 대화하고 즐기고 하는 많이 이제 믹싱이 됐다고 그래서 저 자신한테도 큰 도움이 많이 된게 어떻게 보면 통제 12년 겪으면서 지금 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이제 좀 풍무동에 대한 애착이 많죠. 그리고 저희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눈 감으면 계양산 저희는 지금 눈 뜨면 계양산이 보이니까 그 동네에 살았으니까